저는 그 여성복 디자인 브랜드 칼 이석태라는 브랜드를 디자인하고 또 대표로 있는 디자이너 이석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에게 칼 이석태란 자식과 같은 또는 동반자와 같은 그런 존재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한 19년 정도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제 옆에서 꼭 있어야 되는 존재, 그런 존재입니다.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나서는 남을 위한 옷을 막 만들다가 보니까 그냥 나는 되게 심플해졌어요. 그래서 되게 그냥 기본 스타일, 블랙, 화이트, 뭐 그런 아주 그냥 기본적이고 미니멀한 스타일, 그런 걸 되게 많이 추구합니다. 막 옷을 여러 개 만들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머리 자르는 기계를 샀어요. 그래서 그냥 빡빡으로 밀고 하니까 너무 빨리 출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간편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막 머리를 짧게 그냥 밀다가 나중에는 요령이 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옆에만 밀고 투컷으로 좀 밀고 이러면서 지금 한 십몇 년째 제가 자르고 제가 이렇게 하는 습관이 됐죠. 그 저희 학부에서 이렇게 이제 회의를 했는데 조금 그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저희 학부가.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랑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가 또는 우리 학부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외부에서 좀 모르고 있다. 따라서 이거를 좀 SNS로 좀 홍보를 전문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.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좀 경쟁도 하고 또 지식 쌓고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? 이렇게 해서 이제 볼트를 작년부터 하게 됐는데 거듭 발전을 많이 해서 지금 많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. 막 아이디어 회의도 정말 치열하게 하거든요. 해가지고 막 좀 재밌는 아이디어도 많이 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담으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아주 전문적인 부분들, 뭐 패션 트렌드랄지 뭐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들을 또 직접적으로 담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가 되게 특성인 것 같아요. 수업에 적응도 못하고 뭐 디자인적인 부분도 되게 힘들어하고 옷 만드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랬던 학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 학생이 발전해 나가고 나중에 제가 놀라울 정도의 결과물들을 낼 때 그럴 때 저는 너무너무 불안을 느끼죠. 매일은 아니고 어쩌다 그런 적은 있다. 학생들이 제 옷을 마음에 들어 하면 그래요? 어떻게 해야 되지? 세모? 누구냐에 따라서? 이제 이 패션 디자인이란 것이 되게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직업이지만 어떤 분야도 이제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가면 전문직으로 가게 되면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이 오고 또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. 뭐 재능이 뛰어나고 뭐 어떤 스펙이 좋고 실력이 뛰어나고 뭐 어떤 뭐 이런 것보다도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 그런 많은 학생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